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오셨어. 어,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아. 삼촌. 아유. 아, 니네 진짜 예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 기사 다시 우리 눈매 동욱이 형이고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매제 되시는 분. 네,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악수.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동생하고 인사 나눠 봤어요. 아, 그런 건 없네. 아니, 자리를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문득 생각나는 게 개그맨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졌을 것 같은데 그거를 증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시지 않은가. 오, 야, 뭐 진행까지 하시네.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진행을 너무 잘하시죠. 형님.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의사시거든요. 아, 아, 너무 편하다. 그냥 밥 먹을게.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알아서 하세요. 네. 너무 편하다. 제가 수의사여서 결혼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결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새우 어땠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막 개구지고 장난 많이 치고 그랬어요? 장난을 못 치죠. 장난치면 제가 싫은데. 무서운 게. 아, 아, 네. 무서운 누나였다. 만약에 세호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요. 네네네. 누나 뭐 나 세호야 그러면 예전에는 뭐 아 왜? 아니면 뭐 어디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네. 혹시 무명 때? 최근에 이제 세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세호가 전화가 와요. 인기와 비례한다니까. 네. 이게 세호가 전화가 오면 그런 걸 왜 알아요 이제. 아, 망주가 한 말인데 들렸어요?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어 동생 이런 얘기도 시작해갖고 어, 어 세호야 훈훈해졌구나. 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동욱이 형 옛날 여자친구도 분이 있어요? 에이 그런 걸 뭐 해도 돼? 그런 걸 뭐 해도 돼? 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봤나? 그래서 편안하게 본 적 있어요, 그냥? 아, 인사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있죠. 오, 같이 식사를? 또 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적 있죠. 아,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야? 몇 명 정도야? 아, 몇 명 정도? 그냥 편안하게 밑으로 가서 밀어 하니까 손가락 밑으로 좀 보여주세요. 연예인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아~ 그냥 아~ 오빠의 여자친구. 네. 그러니까 아. 또 어렵고 불편함이 없었죠. 어떤 가수분이 이제 가수가 아닌가? 그때는 가수는 아니었어. 가수는 아니었어. 그럼 그때 좀 놀라셨겠네요. 그냥 내 오빠의 내 오빠의 여자친구로 봤을 때 어머! 그래도 뭐 아 이뻤구나. 세호가 만났던 여자친구들 보셨을 거잖아요. 네, 한 명밖에 못 봤어요. 한 명밖에? 네. 아 개그맨만 보셨구나. 아니 저는 연예인을 사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핑크 성유리 씨 나오면 걔 닮은 거 같다. 막 이제 아빠가 약간 분위기는 비슷하긴 네. 했어요. 네. 여기도 성유리 좋아했는데. 아 진짜? 어? 성유리 씨예요? 아유. 아이고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신 있게 해야죠. 그래, 왜 삼촌 때문에 화났니? 미안해, 미안해. 세호가 우리 룸메이트에서 나나야 근데 저 되게 궁금했어요. 좋아하잖아요. 아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맨날 못 물어봐. 뭐냐고. 아... 뭐야, 눈빛이. 아, 예, 예. 어땠어요? 예전 여자친구가 지금 나나양보다 좀 더 예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쁜 거는 이제 나나씨가. 나나씨. 어, 나 되게 적극적. 저 보고 그거 혼자 막 어떨 것 같아? 막 어? 너 만약에 진짜 세호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막 결혼하면 어떨 자기가 좋으려고. 자기가 보고 싶어서. 아, 저랑 동거잖아요. 뭐예요? 둘이? 아니 그렇게 물어봐. 진짜 나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저도 참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입장도 내 입장이지만 그 친구의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주 그 친구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 네. 아주 뭐 알았어. 좋은 친구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엄마한테
뭐 룸메이트 누구 예쁜 여자 있대? 그랬더니 나나가 그렇게 귀엽다고. 어머니께서? 첫 회 찍고 와서. 어. 아, 오빠. 아, 어머니. 어. 근데 그 네. 후로 조세호 오빠가 좋아하신 후로 그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아, 저희가 마... 의리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의리 있는 있었구나. 사람입니다. 잠깐만. 종이야. 나 식사를 해, 식사를. 아, 속이 허해서 자꾸 이런 거. 아, 그건. 어, 아니, 근데 뭐, 처음, 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아예 처음에, 1회 때. 우리가 뭐 좋은 훈훈한 얘기 나왔으니까 좀 폭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어렸을 때 뭐 바지에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가 폭로 해봅시다 하니까 누나가. 폭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요. 어, 왜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도 초등학생인데 어. 콩을 가져와서 국그릇에 넣고 옮기라고. 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야 이거 웃긴다. 아 진짜로? 어 근데 되게 무섭게 그거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야 너 이것도 못하냐? 이래 눈에다 대고. 말씀해주세요, 편안하게. 아, 그런 분들. 말씀드리지만 오빠가 하얗잖아요. 키도 네. 크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고. 근데 우유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막 저학년 때도 하루 2,000ml씩 먹었는데. 와. 그 중요한 건 그거를 젖병에. 아~ 아~ 젖병에. 아~ 실수 많이 하시네. 1학년 때 그래서 물고만 있어가지고 젖병 무는 신용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한 빠는 거다. 근데 못 먹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혹시 애가 왜 빨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냐 했더니 아 걔가 젖병 누워갖고 젖병 먹는데 그게 입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위로 그걸 잘라주더래요. 저 꼭지를 가위로 잘라주더래요. 누워가지고 제가 몇 살 때까지 그랬다고요? 1학년 때까지 그랬대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